29일에 발생했던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 대참사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는 공당입니다.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한 그 책임에 대해서 깊이 사죄드립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참으로 황망한 상황을 맞이하신 우리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뿐만이 아니라 또 현장에서 이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 또 뉴스를 통해서 이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면서 상처를 입으신 우리 국민들께서 빠른 시일 안에 치유되고 마음의 안정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 민주당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생자들의 안돈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들의 위로 또 사건의 수습에 만전을 기할 때입니다. 당연히 그에 이어서 또다시 이런 참혹한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왜 그런 사안이 벌어졌는지 또 앞으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사후 조치가 뒤따라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수습과 위로에 총력을 다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당국 역시도 이 점에 집중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할 만큼 했다 이런 태도를 보여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할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고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다라는 자세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